첫 번째로 배워볼 기술은 드롭. 라이딩 중 높낮이가 다른 경사로 길이 끊어졌을 때 사용하는 기술로 보도블럭처럼 그냥 자전거로 내려와도 될 만큼 낮은 단차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나는 걸 하네요. 네. 이제 앞바퀴 먼저 떨어지고 뒷바퀴 먼저 떨어지는 이게 롤링 드랍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부터 가장 기본되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롤링 드랍은 그냥 오다가 가볍게 앞바퀴만 먼저 내려주면 되는데 요철 앞에 상체 숙이고 있다가 팔을 밀고 다리로 밀고 일어서시면 되는 거예요. 몸을 살짝 핸들 앞쪽에서 상체를 낮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팔이 구부려져 있죠. 네. 이때 앞바퀴가 단차를 내려가려고 할 때 구부렸던 팔을 쭉 앞으로 뻗어주면서 뻗어준과 동시에 무릎은 이렇게 살짝 구부려서 자세를 낮춰주세요. 네. 이대로 통과가 되면은 뒷바퀴가 벗어날 시점에는 구부렸던 다리를 같이 이렇게 쭉 피면서 바퀴가 바닥에 붙을 수 있도록 아 내려주는 거죠? 네. 네.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지금 이렇게 상체를 낮추실 때 네. 몸이 뒤로 빠졌어요. 네. 네. 몸이 뒤로 빠져 있으면 팔로 밀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지거든요. 네. 낮출 때는 핸들 위에서 그대로 낮아지는 네. 거예요. 자, 천천히 오시고요. 가볍게. 그렇죠. 방금처럼만 하면은 이게 네. 조금 더 높아져도 충분히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